김태우 특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땀을 주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언론이나 국민은 철저하게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. 뭐 열심히 잘 하셨어요. 근데 제가 어디 언론에 나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영표인가요? 그 양반이 뭐 철저하게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걸 막더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들은 거의 합숙 훈련하다시피 누가 공격하고 누가 수비하고 누가 뒤처리하고 뭐 누가 무슨 말하고까지 다 이미 정해서 했다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. 안타까워요. 그래서 저희는 정말 호화 멤버를 가지고 또뭐한분한분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린 얘기가 없는데 사실은 약간 중언부언하기도 하고.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원하는 사실들이 밝혀지지 못하는 결국은 임종석과 조국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그다음에는 사회를 우리 나경원 대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지네들이 사회 보고 지들이 뭐 하고 하는 건 맞지 않다. 그런 얘기 했습니다. 뭐 다른 사안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사안을.